아들 아주 좀 잘 지내셨나요? 어떠셨어요? 뭐 글 쓰고 쓰긴 써요 요즘에 엄청 쓰고 있죠. 아니 그런 거 하면 다음 주인가 네. 어마어마한 분 인터뷰한다고 누구 그 헐리우드 배우 빈 디젤 인터뷰를 아침에 비대면 인터뷰가 예정돼 있어갖고 내일 아침. 오 유명한 액션 스타죠. 네 분노의 질주 시리즈로 네. 좀 해서. 아이엠 그루트 그분 아니에요? 맞아요 그루트시기도 하고. 그래서 약간 긴장 상태예요 지금. 근데 그런 분 만날 때 뭘 준비해요? 토플 이런 거 준비하나? 그게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. 뭔가 이 사람에게 알맞는 건 뭘까를 항상 연구하는 시간이 항상 필요해서. 벌써 봐요. 인터뷰 타짜라는 게 네. 자리가 바뀌었잖아요. 점점 그렇죠. 중심부로 이제 오고 있다라는. 지난주에는 여기가 김주영 작가 자리였는데 바로 주는, 한 칸 이동. 다음 주는 촬영 쪽으로 가야죠. 아, 이 자리에 비어있게 되는 건가요? 근데 오늘 대화의 희열의 게스트도 약간 내한 스타 같은 좀 느낌 있지 않아요? 그렇죠. 네. 진짜 한국에서는 없었던 캐릭터 같다. 그러니까 지난주 게스트 황성경 작가님과는 굉장히 대비되는 네. 온도 차 어마어마하죠. 역대 나온 게스트 모든 분들을 통틀어 예측이 안 되는 저는 압도적인 퍼포먼스 센 언니 계보의 계승장. 전 감히 이분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한국 힙합의 가능성을 세계에 제시할 인물이다. 그리고 이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. 저는 보컬리스트로 평가를 하자면 대체 불가능한 음색의 소유자. 잠깐만 지금 약간 이상한 기운이 지금 갑자기 잠시! 내가 어떤 your